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감각이 있는데요. 자, 이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서 주변 환경의 상황들을 인지하게 돼요. 뭐로? 뇌로. 자, 평상시에 우리는 매순간 이 감각들이 끝없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까지도 전부 다이뇌 안에 있는 해마라는 곳에서 잠깐 기억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하루 지나면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것들 중에 중요하다 싶은 것은 큰 뇌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는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거예요. 좌뇌에 기억되는 내용들이 있고 우뇌에 기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서로 중복되기도 한답니다. 개념이나 약속 같은 것들은 좌뇌에 저장이 돼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의 신호등이나 더하기 빼기 같은 일상생활을 위한 수많은 정보들을 기억해요. 그럼 우뇌에는 어떤 내용들이 저장이 될까요? 바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보고 느끼는 직관적 내용이나 그냥 문득 드는 감정들, 뭐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건 우뇌가 기억해요. 자, 그럼 사람들이 그 기억을 어떻게 활용하며 사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날씨를 관측하는 기상캐스터가 바다에 가면 생기는 일. 자, 여기에 배도 있고 멀리 가까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해요.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가득 있는 화창한 바다가 있다고 해요. 파도도 좀 있고. 자, 여기에 기상캐스터가 갔단 말이에요. 그럼 가자마자 뭐 하겠어요? 아, 오늘의 파도는 이 정도로 높다. 자, 오늘의 바람은 이 정도로 분다. 오늘의 기온은 이렇다. 자, 이렇게 뭔가를 측정하고 그것들을 통계로 해서 판단은 왼쪽 뇌가 담당을 하겠죠. 이걸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 뇌는 안 쓰냐? 이 방송하고 나면 이 사람 뭐 하겠어요? 앉아서 쉬겠죠? 그러면서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겠죠. 아, 나 요즘 사는 게 어때고. 갑자기 배도 고프고 맛있는 거막 먹고 싶고 회 먹고 싶고. 근데 다시 회사로 들어가야 돼. 아, 골 아프죠. 화창하고 날씨 좋고 또는 날씨가 흐리더라도 아, 이 흐린 기분이 오늘 왠지 날 감성적으로 만드는데 여기서 막 쉬고 싶다. 그냥 이 드넓은 바다 시원하고 파도 높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늘의 무슨 채도를 따져보겠습니까? 기차 타고 가가지고 바다를 보면 아, 오늘은 파도가 몇 줄이 있고 오늘 파도 높이는 72.5cm 딱 좋아. 아, 오늘 구름 3점 있는 게 아주 좋아. 배가 2개만 있으면 좋은데 왜 3개 있어? 뭐 이렇게 따지면서 좋거나 나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바다 보면 딱 좋은 거죠. 자, 그러한 총체적이고 감상적인 것, 그것을 오른쪽 뇌가 담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어떤 어린아이가 있다고 해요. 학교에 짠짠짠 걸어갈 거예요. 가다 보니 예쁜 꽃이 한 송이 보였어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쁜가? 알고 보니 이제 봄이 온 거예요. 여기서 앉아서 꽃을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고 그러다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여기 철퍼덕 앉아서 계속 만지고 보고 놀다 하늘도 보고. 그러다 학교 늦게 가는 애들도 있고 좀 심하면 안 가는 애도 있을 것 같고 또는 학교로 가든 다시 집으로 가든 그림을 그리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렇게 예쁜 꽃을 보고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는 어떻게 하죠? 이것을 보지도 못하거나 보고 아 이쁘다 고개를 돌리며 아쉬워하며 바른 절로 가고 있는 거죠. 와, 잡고 싶은데 하는 수 없어. 가야 돼요. 그냥 욱 참고 가자. 욱 참고 갑니다. 자, 대부분 아이든 어른이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언제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자극을 받아요. 항상 감동도 하고 또 이성적 판단도 합니다. 감동을 대부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나는 감성적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감동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삶에서 50%, 50% 하루하루 누구나 같은 것을 동일한 양만큼 느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선택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대부분은 학교를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가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술을 하거나 또는 화가가 되거나 작가가 되거나 철학가가 되거나 이렇게 성장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멋진 기업가가 되거나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성실한 회사원이 되거나 사교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죠. 다 중복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직장 가지고. 야, 이것을 옳다 그르다 누가 높다 낮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데 다만 우리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그것은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나는 감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언제나 좋은 것을, 예쁜 것을 보고 느끼고 감정을 가지게 돼 있어요. 다만 일상생활에서의 선택을 주로 일로 할 뿐이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 모아서 여행 가잖아요. 바다 보러 가고 하늘 보러 가고 남의 집 생긴 거 보러 가요. 산 보고 들판 보고 다 보러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예쁜 거 보러 가요. 그러니 평소에 참고 있었던 이 감정들, 감정의 표현, 그 참아온 것들을 가끔 풀러 여행을 간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난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야. 감성적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나와 화가는 다른 거야. 너무 그렇게 선을 긋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해바라기를 담게 그리면서도 나의 감정과 생각을 넣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뇌를 써서 무엇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 다음에 운회를 써서 과연 어떻게 생긴 앤가, 무슨 색깔인가, 직관적인 시각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자, 이 해바라기 그냥 예뻐요. 그대로 그리면 좋겠는데 잎사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잎사귀를 좀 빼고 그려볼게요. 직관적인 관찰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겼는가. 줄기가 있죠? 좀 똑바로 있는데 길게 가는 애 있고 이렇게 좀 짧게 가는, 요 뒤에 가려졌죠? 짧게 가는, 네, 짧은 줄기 위에 큰 꽃이 한 송이 있어요. 어떻게 있죠? 타원으로 있어요. 조금 더 기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조금 크게 해볼까요? 요 정도? 자, 이쪽은 조금 더 옆에서 본 모습, 더 타원이라는 소리죠. 납작해요. 크기도 좀 더 작고 얘 좀 더 크면서 좀 더 동그랗고, 그러나 둘 다 타원이라는 거 기울기조 챙겨주시고요. 꽃 수술, 해바라기 수술은 크죠. 이렇게 여기는 납작하게, 그러면서도 위에가 좀 많이 보이고 아래로 좀 내려와서 쏠려 있어요. 자, 거기에서 중심에 이렇게 줄기가 이어져 가겠죠. 얘도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예측을 한번 해놔보고요. 자, 잎사귀는 여기에 큰 거 하나 있네요. 이렇게 지금 하는 게 가스케치죠. 흐리게 하실수록 좋아요. 그냥 자기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형태에 자신이 없으신 분은 이 가스케치를 아주 꼼꼼하게 더 하셔도 돼요. 이런 끝에라든지 이런 설명들을 더 꼼꼼하게 다 챙겨서 해주셔도 된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뇌는 바로 오른쪽 뇌가 되겠습니다. 원래 말하면서 오른쪽 뇌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언어는 왼쪽 뇌만이 기억하고 관장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로 보여진 것을 그대로 관찰하면서 말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저는 평생을 해온 일이라 번갈아 가면서 쓰는 훈련이 잘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말하지 않고 그냥 그리면 되니까. 자, 이쪽도 가스케치를 충분히 하고 강조 스케치를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스케치의 요령이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왼뇌와 오른뇌를 어떻게 적절히 함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스케치를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넣는지 이 요령을 일러드릴 겁니다. 이 정도로 해바라기의 형태가 그려졌어요. 자, 이미 이렇게 많이 담게 해놓고 무슨 생각을 넣냐? 네, 오늘의 컨셉은 담게 그리는 과정에서 오른쪽 뇌의 직관적 관찰을 열심히 해보는 것 한번 하고 거기에 생각과 감정을 더 담아내는 걸 하는 거예요. 스케치 요령 영상에서 가르쳐드렸던 지우개로 모서리를 이용해서 사선으로 툭툭 털어내면 이렇게 정리가 쉽게 돼요. 자, 여기서 필요하면 좀 진한 연필을 들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진한 색을 쉽게 톤의 차이를 강하게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생각을 어떻게 집어넣을까? 해바라기 그러면 햇살, 새벽, 아침 뭐 이런 것들이 단어가 막 떠올라요. 아침, 아침에 해바라기는 어떨까요? 밤새 해를 못 보다가 얘가 그렇게 사랑하는 해가 밤새 없었잖아요. 사라졌어. 달빛만 은은하게 사랑이 살짝만 있단 말이에요. 그 갈증에서 아침에 해가 팍 떠올랐단 말이에요. 여기다 해를 그리지 마시고 그냥 떠올랐다고 상상을 해요. 해가 이렇게 싹 떠올랐어요. 그랬을 때 여기 아침에 고여있던 물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도 끝에 맺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린다 그런 건 다음에, 이것이 내려오다가 말고 꽃이처럼 바람에 날릴 수 있지 않을까. 사방으로 꼭 살아서 날개 달고 움직이는 아이들처럼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물방울들이 빛나면서 반짝반짝 거린다고 상상을 해봐요. 아침빛이 굉장히 찬란하게 느껴지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의 감정과 생각을 넣는 게 되겠어요. 잎사귀를 시들게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작은 꽃 봉우리를 그려 넣어서 아기자기한 생명의 탄생을 보여줄 수도 있겠어요. 이런 거 보면 꼭 삶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작과 화려함, 절정이 되겠죠. 인생의 절정.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감정과 생각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면 핸드폰 있잖아요. 인터넷 검색하셔서 필요한 자료 보고 자꾸 넣으세요. 들꽃 넣고 싶으면 들꽃 넣을 수 있고 민들레 홀씨 넣고 싶으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뭐든 직관적 관찰을 통해서 옮겨 그릴 수 있다. 중요한 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뭘 하고 싶은가, 그게 중요하겠습니다.